Good morning.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홍충아. 얼음 넣자. 사고 쳤대요. 사고 쳤대요. 찍었어? 아침부터. 여기 나갔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그냥. 자국이 아닙니다. 일단 세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투어. 예. 우리 첫 투어 843 투어. 이 앞에 아이. 투어 리더. 투어 리더 상수룬이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이 좀 잘 안 보여서 더 세게 박기를 했어요. 박인? 네, 여기 원래 비앙키랑 공이라고 이름 적었거든요. 그러네. 아, 미세하게 예. 있는. 그때 제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 수인을 되게 높이다 높아. 저희 어제 저녁에 공지했습니다. 이분 몇 가지 넣으시는 걸까? 100가지 넣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허.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 네, 진행 방향 이 방향으로 가고 다들 코스에 넣어 오셨 안 넣으신 분들 몇 분 계신가요? 아, 맞다. 자, 이제 영월 결말로 없는 결말로 투어 홍차로 없는 홍차지 팀 이제 결말로 투어를 시작합니다. 아, 자,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좋고 이상한 애 뭐야 얘? 이상한 애 이상한 애도 있고 네 이제는 그리고 이제 120km의 만항제를 가는 843 엠변사도의 영월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부터 어필해서 고통 먹고 있는 소금깨 너무 기다렸어. 진짜 아파. 가자 가자. 머리려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여기가 이제 결마로 가는 길. 굉장히 평지 타기 좋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길이죠. 여기 가다 보면은 또 강가 도로를 쭉 가게 됩니다. 길을 따라 20km 정도 쭉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분기점이 나오고요. 자, 김몽몽이 현우 히팅 홍 이름 까먹음 민댕 홍수르님까지 네. 여럿이서 즐겁게 자 이제 신나는 만항제 가는 길이 시작됐어요. 오늘 메인 어필이고요. 오르막을 12km 정도 가야 되고 근데 올라가다가 보급을 한다는 그래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언덕 아니고요 만항제예요. 이미 시작했고요. 우리 구간 이런 거 없어. 8km 정도 남았어. 남은 높이 700m? 그저 무간 지옥. 아 근데 뭐 원주랑 다를 거 없네요. 자 이제 만항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만항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만항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별로 안 힘들다.
야, 네가 빨리 정상에 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도 찍고 그러지 않겠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즐겁게 마당지로 올라가고 있는 꿈입니다. 뒤에 고통받고 있는 영원이 있고요. 영원이 매우 반가워하네요. 아무튼 마당지 이제 한 3km 남았어요. 으유. 이제 나머지 한 25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 탄 1년이 안 됐다. 오지 마세요. 올만합니다. 도로가 굉장히 괜찮아서. 그 경치가 아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끝내줘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야, 멋있다. 자, 풍차가 보이고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1.5km밖에 안 남았고요. 여기에 영혼이 털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 영혼이 털리고 있는 한 영혼은 뭐야? 아무튼 털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진짜 범위는 마지막에 어필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걸 저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너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지막 구간. 이따 이 아이가 지나갔다. 다리가 시끄러운 것인가? 어떻게 정상이 올라간 것인가? 다리가 아픈 것인가? 이미 성명이 다 타버린 것인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인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야?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인가? 자, 여기까지 가면 돼. 여기 스티파. 간다, 힐링. 마당제를 힘차게 오르고 있는 봉은진님 되시겠습니다. 자, 은진은 가고. 야, 좋다. 야, 오늘 진짜 좋다. 이제부터 남은 구간이 다 평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어필이 없고 이런 길을 쭉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 코스는 진짜 좋은 듯. 이거는 초심자들도 좀 어렵지 않게 마당재만 넣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코스 같아요. 경치가 진짜 멋있어요. 그냥 설명이 필요 없고 와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마치고 다운힐을 가다가 어필을 하나 넣으면 이 투어가 끝납니다.
아, 운빨 넘게 말리네요. 아이고. 홀피하기 게임. 이것이 바로 그래블 어드벤처.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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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쟤들 봐, 머리만 나와 있어. 머리만 나와 있어, 저기 봐. 와, 귀여워. 머리만 나와 있어. 머리만 나와 있어. 와, 되게 많다. 또 이렇게 나무숲 옆을 지나다가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새도 보고 어우 너무나 완벽한, 아직까지 너무나 완벽한 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진짜. 진짜 봤어요 여기? 와 중간에 전망대도 있고 색깔이 배경이랑 오 혼자 상큼함.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어필로 접어듭니다. 자 드디어 본격 경사 구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2% 13% 정도 나오고 벤 여자친구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영월 라이딩의 마지막 업길 남은 거리 1.5km. 좋아, 라인 잘 잡고 비교적 완만한 라인을 타면서 꾸준히 30T의 케이던스를 내고 있는 상황. 이제 1km 남았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타야 합니다. 와, 다 왔다. 멋있어. 800km면 뭐 어쩌지? 바람이 5층 갖고 올 걸. 한박 만들지 마.